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선선해지셨죠? 내 속이 좀 내려갑니까? 여러분 뒤에 지금 시끌시끌하고 있지만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제가 이거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문재인 아웃이죠? 이게 아주 어려울 것 같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댓글 공화국이 끝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은 댓글 부대 25만 명이 드루킹이라는 놈이 조작을 해서 한 개 이슈가 올라오면은 5분 내에 만건 내지 12,000건씩 댓글을 달아제끼니까 이게 3일이 지나면은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든 문재인의 정권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던 겁니다. 벌써 어제부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58%입니다. 5.8%! 실질적으로 25%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댓글 보더니 특검을 시작하니까 꼬리를 감추고 슬금슬금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댓글 조작이 어렵고 여론 조작이 어렵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와 같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각종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 처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상공인들 300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삭발을 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고 난립니다. 뒤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언제 문재인에게 등을 돌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거기다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북한산 석탄 수입 은폐 의혹 때문에 유엔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유엔에서 제재를 받게 되면은 외국 자본들이 전부 철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린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경제, 하나하나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경제,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종말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그대로 강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들이 정말 지금 창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이 폐업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 청년들이, 청년 백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들도 다 끝납니다. 여러분 가을이 온 것 같이, 여름이 아무리 길어도 가을이 온 것 같이 이제 이 정권 끝이 보입니다. 자, 이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우리 주변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부터 우리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진리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전하고 홍보하고 해도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자, 이제 8.15가 며칠 후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동아면세점이 온갖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또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하는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동아면세점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할 수 있습니까?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가자!